오늘은 그냥 게임하는 영상입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근데 게임 많이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뭐 이거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나와라. 아,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실 타이틀이 몇 개 없어요. 여기 보면은 젤다의 전설, 명작,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 띵작, 그리고 오늘 소개할 포트리스. 이게 사실 뭐냐? 대원미디어 아머드 사우루스 만든 곳에서 이 게임도 만들었습니다. 와, 공룡 의리. 기본적으로 미니 탱크들이 슈팅을 하는 그 대전 게임인데, 스토리 모드랑 클래식 모드, 대전 모드, 사이드 스토리, 그리고 미니 게임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2주 동안 게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토리 모드에 가보면은 제가 이만큼 클리어 했습니다. 네, 어려워. 시작. 이거 진짜 우리나라 1등 했던 게임이에요. PC게임이에요. 맵타워 지금부터 시작이야. 쿨쿨 냠냠. 자네가 이 시대 최고의 영웅일세. 이 사령관님도 참. 카카카캉,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상황도 수습해야겠어. 어쨌든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요렇게 이게 각도랑 거리를 계산, 파워를 계산을 해가지고 슈팅을 하는 건데, 이거 두 번째 미사일 이렇게 조절해서 이 상대의 탱크를 보내버리면 클리어. 너희들 무슨 짓이야? 이게 처음에 약간 튜토리얼 식으로 상대의 미니 탱크를 파괴를 하는 건데 너무 멀잖아요. 근데요, 그러면은 특수 스킬 써가지고 이동 할 수도 있고. 피해라.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보스전을 클리어를 해야지만 여러가지 미니 탱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지형 지물을 이용해가지고 방어를 하면서 파이어. 다시 미사일 바꿔서. 보스가 화났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누가 센가 보자. 도망가. 오, 큰일 날 뻔했네. 도망가. 한 방만. 나이스 샷. 이 스토리 모드를 깰 때마다 이렇게 미니 탱크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미리 다 깨는 거라서, 한번 최근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탱크마다 고유 스킬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돌덩이를 쏘네. 저는 양으로 승부합니다. 양. 반짝이는 거 하면은 무슨 보물상자 나왔는데 거기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 꼭 먹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상대편 에너지뿐만 아니라 바닥을 뚫어버리면 제거할 수 있거든요. 별로 떨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편하게 보내줄게 그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떨어졌죠. 요렇게. 얘 진짜 무서운 보스. 살려주세요. 움직인 다음에 중간 이동. 더블탄 보내버리기. 도망가 애들! 도망! 이 힘으로 엮어주게. 클래식 모드 턴 바이 턴 방식으로 상대편이랑 대결을 하는 건데, 미사일 탱크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파워 게이지를 내가 움직여서 어느 정도 세게 끝까지 가면은 멀리 날아가고, 이렇게 살짝 누르면 가까이 날아가는데. 이번에는 깜짝 야옹. 야옹이로 공격을 할게요. 한 요정도. 대박. 이거 데미지 엄청납니다. 맞추면은. 이번에는 유도타드로
엄청 좋죠. 네. 이치, 이 탱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클리어를 하면은 스킨을 줍니다. 스킨을 주는데, 모양을 변신시킬 수가 있고요. 표를 찍으면은 우주선 같은 게 날아가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대전 모드라고 해서 가족끼리 같이 할 수 있는 팀전이 있는데 저 혼자라서 플레이 생선아 네가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대전 모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토리는 만화 같은 웹툰인데. 누구랑 사귀어본 경험 있어? 갓 됐고 미니게임은 그냥 정말로 약간 너무 단순한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패스. 어쨌든 대원 미디어에서 나온 포트리스라는 게임인데 네, 이 캐릭터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이게 약간 난이도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고 온라인으로 멀티가 됐으면은 진짜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단하게 하기엔 괜찮은 게임이다. 끝.